네. 8조 원시 승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원시 승계가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 보세요. 자,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습니다. 저당 토지가 있어요. 효력이 미치고 있어요. 자, 이 토지가 만약에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 토지. 무슨 토지요? 네, 갑 토지가 있고, 을 저당권 있고, 수용 토지. 자, 여기 A가 B가 있다 할게요. 수용 토지. 또 팔았습니다. 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무슨 토지요? A가 샀습니다. 자, 수용 토지는 187조 공용 징수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수용 토지가 되면 요거는 저당권 효력이 수용 토지에 미칠까 안 미칠까 하면 여기는 안 미칩니다. 안 미치는 이유가 수용 토지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취득이요? 처음 취득하면 전주에 있던 거 전부 다 삭제되고 올라갑니다. 아셨어요? 근데 매각 토지는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무슨 취득이요? 매각은 이어가는 거니까 승계 취득이죠. 그럼 살아있다는 얘기죠. 여긴 저당권이 효력이 안 미쳐요. 무슨 취득이? 원시 취득. 여러분들이 과거에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갖다가 뭐 해버리고? 절단시키죠. 절단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죠. 뭐 여기에? 그냥 여기 이어받으면 명분이 없죠. 계승한 거죠. 근데 완전히 뭐 해버리고? 절단시키고. 그래서 이쪽에 쓸 건지 이쪽에서 물어봐가지고 그래도 의리 찾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간 게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다 삭제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없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력에 안 미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할 수 없다고요? 그 무슨 대금이 없어요? 경락대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으면 그걸 끝나는 건 아니고 수용하게 되면 이제 갑은 B한테 보상금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권이요? 보상금 청구권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저당권 효력을 요로 쏙 들어가면 돼. 입장권을. 무슨 면제를? 우선 변제권, 입장권은 어디로 못 들어가지만 여기 못 들어가지만 요로 입장하면 되잖아요. 이걸 법률 용어로 물상대위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무슨 대위요?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용토지는 효력이 미치죠. 그럼 효력이 미치니까 소유자가 바뀌거나 말거나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경매면 어디 들어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경락대금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팔았으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 네? 매매, 대금. 대금, 청구권이 있겠죠? 이 청구권에는 입장권을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디 가면 될 걸?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매, 대금에는 물상대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슨 토지하고 무슨 토지? 수용 토지. 그래가지고 이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까지 기억해주면 더 좋겠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 이해하시고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무슨 취득, 무슨 취득? 원시득과 무슨 취득? 승계. 자, 그걸 한번 좀 고급스럽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또 뭐하고 뭐가 있어요? 승계 취득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이전적. 이전적. 취득하고 또 뭐가 있어요? 설정적. 자, 이전적은 전주 권리가 소멸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전적이에요. 설정적은 전주 관리가 존속하면서 제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있는 사람이 저쪽에다 제한 물건 설정해 주게 되면 소유권은 제한을 받죠. 소유권 날라가요? 제한받을 뿐이죠. 그게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다 가버려. 없어. 전주 관리가 다 뭐 해버려? 사라지는 거. 그게 무슨 승계? 이전적하고 뭐가 있다? 설정적. 자, 여기다 해볼게요.
갑하고 을이 임대차했습니다. 무슨 대차했어요? 을은 무슨 권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없다? 상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하죠? 네, 임차권이라 하는 거예요. 임차권. 무슨 권? 임차권 있잖아요. 을은 갑한테 사용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임차권이죠.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공격하는 요구가 뭐다? 채권이야. 임차권 있습니다. 자, 임차권 있을 때 이 임차권 채권인데, 네, 갑한테 양도합니다. 뭐 한다고요? 빌려 쓰다가 지겨워 죽겠어. 양도합니다. 당연히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갑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됩니까? 채권이니까. 함부로 양도하면 안 돼요. 동의 얻어서 양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을의 임차권은 소멸합니까? 존속합니까? 아니, 을의 임차권이 양도했어. 그럼 이 사람 임차권은 존속이야? 소멸이야? 소멸할 거 아니야? 소멸한 거 이렇게 탈퇴하잖아, 이렇게. 돼지꼬리. 소멸 전석. 그러면 이제 누구랑 노는 거야, 갑은? 얘랑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갑은 누구랑 놀아야 돼? 병이랑 놀아야지. 그죠?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갔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전적. 뭐라고요? 이전적 취득. 또는 이전적 뭐다? 승계다. 하는 거야.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양도한 게 아니고 다시 이 사람이 또 임대하는 경우도 있죠. 그걸 전대라고 그래. 뭐 한다? 전대했어. 누구한테? 병한테. 당연히 누구의 동의 얻어야 돼요? 갑의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을의 임차권이 사라져 그대로 존속해. 그대로 존속하잖아요, 그럼.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죠. 네? 이쪽은 존속이 아니고 뭐죠? 소멸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존속금 제한받으니까 이건 뭐예요? 설정적 취득. 임차권 양도하고 임차권 전대 아시겠습니까? 양도하게 되면 을의 임차권은 완전히 뭐하면서 소멸하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뭐다 거기 이전적 승계. 전대하게 되면 설정적 승계. 오히려 그렇게 그런 용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나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원시하고 승계할 때는 제가 용어를 드렸습니다. 뭐하고 뭐? 무슨 토지와? 응? 매각 토지와 뭐요? 응. 좋습니다. 8페이지에다가 몇 페이지에다가요? 맨 밑에다가 토지 두 가지 적었어요. 무슨 토지? 무슨 토지? 매각 토지, 반대와 살펴면 무슨 토지? 수용 토지 딱 기억해 두세요. 왜 어차피 물상 대의도 시험에 관련된 거니까. 무슨 취득? 매각 토지와 무슨 토지? 반대해서 놓고 매각 토지는 무슨 취득이고 승계. 수용 토지는 원시. 그것만 딱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 구구절절 다 적지 마시고 다음 오른쪽 구쪽 메뉴에다가 구쪽 메뉴에다가 뭐 쓰면 돼요? 임차권 양도 반대 화살표 임차권 전대. 임차권 뭐가 있고요? 양도했고요. 반대 화살표 임차권 뭐다? 전대. 그럼 양도는 뭐예요? 양도했으니까 임차권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전적이 되겠지. 전대하게 되면 설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지 아 수용 토지하고 매각 토지 나중에 뭐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상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저쪽에 임차권 양도하고 뭐예요? 전대. 저것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 전대, 양도 나오잖아요. 같이 연결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원시하고 승계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측 가셔가지고. 자, 거기 사실 있고 요건 있고 뭐가 있죠? 효과 있죠? 사실, 요건, 효과 있죠? 파란 글씨, 파란 바탕에 글씨 들어가 있죠?
다른 게 아니고 재료 가지고 요리 만들면 맛이 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있고 요건 있고 뭐가 있다? 효과. 그러니까 용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청약, 약정, 약정은 사실이야. 뭐라고요? 약정, 약정은 사실이고 매매는 뭐가 되고 요건이 되고 대금 달라, 돈 달라는 뭐예요? 그건 효과야. 아셨어요? 아까 563조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편편편 네 편 만들자 있었죠? 네? 맨 앞에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보시면 약정, 약정이 뭐가 되고 사실이 되고 매매가 뭐가 되고 요건이 되고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효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약, 승낙이 뭐고 법률 사실이고 그 다음 매매가 뭐가 되고 요건이 되고 그 다음 뭐다? 효과. 그 용어가 참 힘들죠? 사실. 그 다음 뭐 있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란 말이 입에 잘 안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뱀 장수가 뱀 팔 때 뭐라고 그러죠? 네, 사실 요건 효과 짱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요건 효과 짱. 뭐 그걸 기억하세요. 사실 요건 효과 짱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가보세요. 10페이지 가시면 1번 법률 사실 있고 2번 법률 요건 있고 세 번째 뭐 있어요? 법률 효과 있죠? 네, 그럼 거기 법률 요건에서 파란 글씨 들어간 데 있죠? 법률 행위인 것하고 법률 행위는 뭐예요? 아닌 것.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가 없어요. 법률 뭐다? 규정. 그래서 법률 행위하고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은 법률에 가장 근접한 거 뭐다? 준 법률 행위. 무슨 행위요? 자, 뭐 그 정도 하시고 뭐 굳이 거기다 의미 두지 마세요. 자, 11페이지 가봅시다. 자, 3번 제목이 뭐예요?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 뭘 요소로 한다? 의사 표시. 아까 있잖아요. 별을 요소로 한다고 그랬죠? 사라져 버렸네. 의사 표시 요소로 하고요. 두 번째. 어디에 해당합니까? 법률 요건이죠. 의사 표시는 소속이 어디고? 사실. 의사 표시는 뭐다? 사실. 시옷, 시옷. 법령의 위는 뭐다? 요 요건. 의사 표시는 뭐라고요? 법률 사실. 법령의 위는 뭐라고요? 요건. 시옷은 시옷끼리 놀고, 에? 동물하면 동물하면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자의 관계 1, 2, 3번 체킹하시고, 1. 의사표시 자체가 곧 뭐는 아니다. 법률 행위는 아닙니다. 청약이 곧 계약일 수는 없죠. 청약의 의사표시가 곧 계약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요소라는 것은 아니죠. 자, 혼인은 법률행위 맞습니까? 혼인은 가족법상 계약으로 법률행위죠. 혼인은 남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질까요? 가서 뭐 해야 돼요? 혼인 신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청약이 곧 계약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청약이 곧 계약이다 할 수는 없죠. 틀렸죠? 틀려서 틀린 질문이죠? 왜?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다 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법률은 뭐만으로 요소를 한다? 하면 안 되겠죠? 혼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혼인은, 자, 갑이란 남자의 뭐하고?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집니까? 이러고 살면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 사실혼이에요, 사실혼. 무슨 혼? 근데 프랑스에 가서 무슨 신고 하고 타게 되면?
이게 무슨 혼이다? 법률 혼.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주택 임대차에서. 무슨 대차에서? 자, 지금 갑하고 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예? 주인이 누구다? 갑. 임차인이 A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임차인입니다. 계약을 임차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네? B라는 여자가 같이 살고 있어요. 무슨 관계예요, 지금? 사실은 관계입니다. 이 A남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어머니가 뭡니까? 예, 을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살까요? 떨어 살까요? 네? 같이 살 리는 없겠지. 그러니까 뭐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떨어 산다는 얘기야. 그러다 이 남자가 만약에 사망하면 뭐하게 되면? A가 가만히 있는 임차인의 권리하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리는 뭐예요? 보증금이겠지 뭐. 그죠? 그럼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으면 뭐하고 있으면? 떨어져 살고 있으면은 같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공동으로 뭐 한다고요?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주택 임대차에서 그 임차권 이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공동 승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어머니가 여기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다 어머니한테 갑니다. 아셨어요? 상속법 논리가 사실은 배우자는 보름 안 해줘요, 원래. 원래 안 해준다고. 정상적인 걸 인정하죠. 그러니까 한 집에 뭐 하고 있었으면? 한 집에 가정공동 같이 하고 있으면 누구 거? 상속법 논리 따라서 상속 못 받습니다. 아셨어요? 근데 지붕이 뒤집어졌을 때, 각각 살고 있을 때는 공동 승계. 아셨어요? 아무도 없으면 누구 거고? B. 근데 보증금은 다 까먹어서 100만 원이고, 밀린 월세는 1000만 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야반 도주해야 돼요? 아니, 그때는 포기하면 돼. 이건, 아니, 임차권 내 포기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상속인하고 사실은 같이 살고 있으면 누구 거? 그건 상속법 논리라 때문에 사실 못 받습니다. 아셨어요? 근데 각각 지붕을 달리하고 있으면, 그때 뭐다? 공동 승계. 됐습니까? 사실혼도 시험에 나와요. 예,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혼은 뭐만 가지고 안 된다. 신고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법률 얘기는 의사표시만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세 번째, 의사표시 없는 법률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반드시 별을 요소로 해야 되겠죠. 아까 별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에 대한 권리 변동. 됐죠? 다음, 2번. 법률행위가 뭐의 차이점? 네, 외우지 마세요. 거기에 의사통지 있습니까? 색깔 칠하시고. 왼쪽에다가 최고만 적어놔. 최고. 최고. 당신이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 독촉. 뭐라고요? 독촉. 독촉. 준 법률 행위 중 가장 대표가 뭐다? 최고. 그래서 최고는 의사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에서 최고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의 최고는 간단해. 최고에서 침묵이야. 답이 없어. 뭐 없다고요? 답이 없으면 우리는 예스가 없어. 전부 다 노. 끝났어. 우리 시험범위에 뭐 던져서 최고에서 뭐 지키면 답이 없어. 무반응이야. 우리 다양스럽게 예스가 없어. 전부 다 뭐다? 노. 상대방이 최고에서 본인한테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답이 없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네? 추인 거절로 봅니다. 아셨어요? 제3자라는 계약에서 낙약자가 3자한테 당신 이익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라고 최고에서 답이 없어. 이익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을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물어본다. 거절. 집합법에서 재건축에 할 건지 말 건지 독촉했어. 서면으로. 답이 없어. 재건축 하겠다. 재건축 안 하겠다. 전부 다 뭐로 가세요? 우리는 뭐가 없다? 예스가 없습니다. 최고 가지고 틀리면 안 됩니다. 최고는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네. 독촉해서 답이 없으면 법률 규정에서 노로 간주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준법의 가장 대표는 뭐다? 최고. 자, 2번. 색깔 칠하세요. 2번. 준법률행위 중 의사통지와 무슨 통지는? 관념통지는 법률행위 대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 유추 적용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준에서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준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 넘기시고 12페이지. 자, 법률행위 종류 나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처분권 없는 자가 무슨 행위? 채권 행위 했습니다. 자, 유효라고 돼 있죠. 또 오른쪽에 처분권 없는 자가 무슨 행위? 그러면 채권 행위의 가장 대표가 뭘까? 채권 행위의 대표가 뭐예요? 매매야. 아셨습니까? 그러면 처분권 없는 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처분권 없는 자가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무효죠. 그러니까 처분권 없는 사람이 매매를 했어. 유효 무효? 유효. 그걸 타인 권리 매매. 타인 권리 매매는 뭐하다? 매매는 유효한 겁니다. 타인 권리 매매는 뭐하다고요? 유효. 근데 타인 권리 넘겨주는 것은 무효가 되겠죠. 그럼 남의 것을 파는 게 유효입니다. 남의 것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왔습니다. 뭐로 넘어왔다? 자, 갑이 경락받습니다. 경락대금 일부 지급. 뭐 지급이요? 자, 나머지 지급. 등기. 어느 때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때입니다. 경매는 언제다? 완납 취득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일부만 넣는데 여기서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을한테. 그러면 이 매매는 갑과 아직 아니죠. 누구꺼? 타인 권리를 뭐한 거요? 매매했습니다. 뭐 하다고요? 근데 뭐가 유효한 거죠? 유효가 뭐예요? 손동작. 유효가 뭐예요? 손 해보세요. 아, 이거라고. 달라는 효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 을은 갑한테 뭐 달라? 누구 거? 니거 네 아니면 저거 달라. 이 사람 뭐 A 거 할게요. 아직은 누구 거 A 거야. 그럼 누구 거 달라, 을은? A의 재산권을 달라는 효력이 있고, 갑은 을한테 뭐 달라? 대금 달라는 효력이 있다고. 그거 달 별거 없어. 그걸 멋있게 표현한 말은 뭐다? 처분권 없는 자 무슨 행위? 채권 행위 유효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포장한 거라고요. 뭐라고? 뭐 없는 사람이? 처분권 없는 사람이 뭐 하는 거? 매매는 무슨 행위 대표야? 채권 행위는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만약에 못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못 넘겨주게 되면 두 가지 길이 있어. 두 가지 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채무를 아까 했었잖아. 이거 다 했었잖아, 이거. 이거 해서 양성 귀잡고 지체, 불능 있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못 넘겨주면 뭘까? 불능이겠지. 그럼 이행 불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원상회복, 손해배상 다 가능하네. 자, 알고 샀을까 모르고 샀을까?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아니, 부동산 매매할 때는 당연히 알지 않을까? 선이야 악이야? 여러분들 악이라 그러면 자꾸 죽일 놈이라 하는데 그냥 그 사실은 뭐야? 그냥 안다는 얘기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악이만 나면 그냥 밟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알고 샀어. 악이야. 해제할 수 있습니까? 법정 해제할 수 있습니까? 아, 방금 전에 했잖아, 지금. 이렇게 해서 했잖아, 지금. 법정 해제할 수 있어요? 체벌 들어가서 법정 해제하고 뭐하고 원상회복하고 무슨 배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길도 있고요. 그 길도 있고, 아니면 못 넘겨받으면 담보 책임 문제로. 무슨 문제로? 담보 책임 들어가서 알고 샀습니다. 법정, 거기 이제 법정이 하잖아요. 담보 책임 해제할 수 있어. 돈 돌려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안 돼. 담보 책임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있어. 그러니까 유리한 게 어느 게 유리한 걸까? 채무, 분리. 그래서 처분권 없는데 채권 계약은 뭐다? 유리했습니다. 자, 뒤로 가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계약법에 나와요. 페이지 152쪽 가시면, 몇 쪽 가시면요? 152쪽 가시면, 152쪽 가시면, 1. 권리, 하절한 담보 책임 나옵니까? 거기, 권리 전부가 누구에게 속하는 경우, 타인에게 속하는 게 나옵니까? 맨 밑에 박스? 박스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2번, 악의 매수인. 뭐는 할 수 있지만 무슨 배상 안 되죠? 그것만 딱 박스 하시면 돼. 그러면 쪼개지 마시고 하려면 그것까지 기억하세요. 권리 전부가 타인 것을 팔아먹었다, 못 넘겨준다. 그럼 무슨 문제 가서 담보 책임 들어가면 뭐는 할 수는 있어도 해제는 이제 또 뭐는 안 된다. 손해배상 안 되죠. 그럼 오른쪽에다가 이걸 만약에 채무 불이행은 어떻게 돼? 채무 불이행은 체불, 법정 해제, 원상 회복, 손배 다 돼요. 무슨 불이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채무 불이행 들어가게 되면 모두 가능하고 법정 해제도 되고 모두 할 수 있다. 손해 배상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칙하고 계약법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타인 권리 매매 뭐하다? 유효 외우지 마시고, 유라는 것은 그래 서로서 달라나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못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일까지 생각될 거 아니에요. 생각에 생각을 이어놔야지 내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권리 전부가 타인 것을 팔았어. 유효 무효? 뭐가 유효한 거예요? 달라. 그럼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못 넘겨주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뭐로 가든지 채무 불이행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야? 그러면 채무불이행 담보 책임은 유효를 전제해서 시작하는 거야. 뭐를 전제로 해서? 효력이 있을 수 있잖아.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뭐? 그러면 담보 책임 가면 악인은 조문에 따라서 뭐는 할 수는 있어도 해제는 해서, 해제는 돈 돌려받는 거야. 그거 무슨 배상 안 된다? 손배 안 돼. 근데 무슨 세계로 가면? 아, 채무는 알고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어. 뭐라고요? 법정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까지 간다는 거야. 어느 게 유리한 거야? 그럼 선택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조문을 선택하면 내가 불릴 수 있다는 얘기야. 좀 더 뭐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권리 전부가 타인 것을 팔아먹었어. 못 넘겨줘. 그러면 채무 불이행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행 지체는 아니고 뭐다? 이행 불능 들어가서. 그럼 뭐 없이? 최고 없이 무슨 해제하고? 이제 조금 제 얘기가 잘 안 거슬릴 거야. 처음 했을 때는 저는 법정 해제가 뭐고 정신없어. 이제는 하도 들으니까 뭐야? 그런 거 이제 맞추면 되지. 조금 섬세하게 만들어 들어가는 거야.
체불 들어가면 법정 해제하고 원상 회복하고 무슨 매상? 그럼 유리하죠. 근데 미련하게 또 어디로 들어가면? 담보 책임 들어가면 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제해서 돈 돌려받고 그걸 끝나는 거지. 무슨 매상 안 된다? 네. 거기까지 연결돼 있어야 돼. 12쪽 갑니다. 12쪽. 처분권 없는 자의 무슨 행위? 채권 행위는 뭐하다? 유효하다. 남의 것을 파는 것도 유효합니다. 못 넘겨주면 아까 무슨 단어가 뭐라고? 유효를 전제로 들어갔으니까 뭐야?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무슨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오늘 처음 오신 분 괜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담보 책임 들어가면 어떻게 돼? 해제는 돼도 뭘 안 된다? 손해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나 처분권 없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용서될 수가 없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독행위가 있네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뭐요?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특정되어 있고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수령자가 뭐 되어 있지 않고? 특정되어 있지 않고 완성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명드렸는데 이상 가세요. 누구한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누구한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 그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자, 매매했어.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갑이 해제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해제의 상대방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각자 각자 지금 유언을 해야 돼. 유언을 해야 돼. 누구한테 할 거야, 유언을? 지금 고민스럽잖아. 지금 누구한테 해야 될지. 본인 고민스럽잖아.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유언. 아시겠습니까? 또 소유권 포기 있죠. 아까 담배 한 거 버리는 거 있잖아요. 어느 특정에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죠. 네, 1번부터 7번까지 열심히 읽으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 도달주의가 뭐 되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 해석합시다. 도달할 수가 없지. 아니 상대방 있어야지 도착할 거 아니야.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네, 3번. 무슨 해석에 의한다.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의 반대말이 뭘까? 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죠. 표자 입장에서 해석한 게 없죠. 상대방 없으니까 누구한테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야. 누구 입장이요? 표의자 입장. 원했던 의사대로 해석한다. 그런 얘기. 반대말은 뭐죠? 규범적 해석. 그럼 자연적 해석은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네, 오표시 무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오표시 무해는 자연적 해석의 뭐다? 테마. 적어두시고요. 네 번째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 허위표시 적용이 없어요. 통정의 뜻이 뭐죠? 상대방 없는 경우는 짤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5, 6, 7번. 싹 색깔 들어가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하면 언제나 뭐하다? 왜 언제나 유효인지 아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진의 아닌 의사 표시했습니다. 표의자는 있습니까? 상대방은 없죠. 그럼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 표시하게 되면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예외는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R2가 되면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표시된 대로만 효력이 생겨. 그래서 언제나 뭐하다? 유효하다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3자가 뭐했다면? 강박했다면 상대방 없죠. 언제든지 뭐해도, 취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7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언제나 뭐다? 즉, 불확정 무효가 아니고 뭐다? 확정 무효다. 그런 뜻이야.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자, 이걸 만약에 불확정 무효로 본다면, 뭐로 본다면? 본인이 취인해야지 효력이 생기죠? 취인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지 뭐가 되는 거야? 확정 무효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취인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없으니까 영원히 도달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로 해버려? 불확정 무효가 아니고 뭐다? 확정 무효로 보는 거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입니다. 아시세요? 그건 본인 취인 여지가 있죠. 도달할 여지가 있잖아.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본인이 뭐 하고 싶어도 취인하고 싶어도 취인해가지고 이게 도달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로 한다? 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아닙니다. 이거네 결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네.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뭐한다? 유효. 언제나 무효. 언제나 뭐다? 취소. 자, 5, 6, 7번 기억하시고요. 네, 넘기세요. 이제 거기 성립 요건 나왔네요. 세 가지가 있네요. 당사자. 세 가지 있네요. 당사자 있고, 뭐 있고, 목적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여기서 찾아내겠습니다. 아까 재산권 이전 뭐 했었고요? 약정. 을. 뭐 약정? 대금 지급. 약정 했었죠? 그래서 각자 약정 뭐가 생겼을까요?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돼 있었죠? 그럼 이 갑을이 뭐가 될까? 갑을이. 갑을이 당사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당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약정이 뭘까요? 청약 의사표시면 두 번째 게 뭐예요? 승낙 의사표시입니다. 약정이 뭐다?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갑은 효력이 생기죠. 갑의 목적이 뭐예요? 뭐 달라? 대금 달라가 목적이고 이쪽은 재산권 달라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563조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 당사자 일방과 상대방 당사자가 있고 두 번째 약정 뭐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각자 효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목적이죠. 갑의 목적은 뭐 달라? 을의 목적은? 이게 성립 요건입니다. 일반적 무슨 요건? 성립 요건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존재, 두 번째 뭐예요?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를 외우지 마시고 563조에서 끄집어내라는 얘기. 다시 563조 가보세요. 있습니까? 그럼 거기 안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당사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당사자죠. 약정이 뭐예요?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라는 얘기고 효력이 생기는 게 목적이죠. 갑의 목적은 뭐예요? 대금 달라는 것이 효력이고 상대방 목적은? 네, 그게 목적이 세 가지라는 얘기예요. 다시 14쪽 가셔가지고 이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요?
네, 뭐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사자가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뭐죠? 능력이 나오죠. 효력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 있습니다. 여기 권리 능력 있죠. 그건 탈락.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그래서 무슨 능력 있고 의사 능력 있고 무슨 능력 있을 것? 다음 목적 달라는 거의 뭐 할 수 있고 확정 가능하고 적법하고 뭐 있을 것? 타당성 있을 것. 자, 의사 표시는? 자,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자, 그러면 이 의사 표시도 해봅시다. 불일치. 뭐라고요?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알고 하는 것을 허위 표시라고 그래. 무슨 표시요? 허위 표시를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돌할 수도 있고 짜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정.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라고 그래. 아셨어요? 그 다음에 하자 있는 것을 사기라고 그래. 뭐라 한다? 열 가지 제목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이거 놓으시고 당사자가 있는데 여기다 당사자가 무슨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있을 것. 의사 표시 고장 생기면 단통 착사 해보세요. 당사자는 능능 의사 표시는 단통 착사. 목적은 화가적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당사자가 능능 의사 표시는 단동 착사 목적은 화가 적다. 10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다, 확정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이럴 경우는 효력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의사 표시가 무슨 착사? 단통 착사.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정상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유효가 아니란 얘기지. 그럼 뭐 아니면 뭐란 얘기야? 무효 아니면 취소란 얘기야. 취소가 훨씬 적어.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으면 이게 미피피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여기에 취소야. 뭐 할 수 있다? 목적은 취소란 말을 절대 안 쓰고 여기 들어가서 이게 차고 착오할 때 취소란 말 쓰고 사기일 때 취소란 말 써. 그러면 첫 번째 결정할 거 어디만? 미피피 차고 사기만 뭐고? 취소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뭐로 민다? 무효로 미세요. 그럼 이건 전부 다 뭔지 몰랐던 무효란 얘기야. 총칙은 뭐하고 뭘 구별하는 거니까? 취소 구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순서적으로 책이 나갑니다. 그래서 15쪽 보시면 당사자 뭐가 나와요? 능력 나옵니다. 권리 능력은 신경 쓰지 마시고 무슨 능력과 무슨 능력? 그러면 행위 능력이 키워드야. 무슨 능력? 그래서 행위 능력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 지금 능력 관련된 조문을 갖다 전부 다 얹혀놨어요. 나중에 볼 거고요. 자, 일단 그 5조, 10조, 13조를 제가 미피피라고 그래요. 있죠? 미, 피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피피는 의사 능력이 아니고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없으면 뭐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5조만 박스한다. 5조. 네, 그거 가지고 취소를 다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조 체킹해 두세요. 미성년자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 하면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나 읽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전항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우리민법. 우리민법. 미피피. 밑에다가 무조건 보호. 우리민법은 누구 보호한다? 미피피. 무조건 보호합니다. 그래서 미피피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미성년자가 지금 뭘 할 때는 법률이 특히 계약할 때는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그럼 누구 거 파는 거야? 아, 누구 파는 거야? 아, 미성년자 본인 거 파는 거야. 아버지께 파는 게 아니고 누구? 미성년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 팔 때 누구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남의 거 파는 게 아니고 누구 판다고요? 미성년자 자신의 동산, 부동산을 누구 동의 없이 법정대인 동의 없이 가서 계약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가 볼게요. 갑이 본인이야. 본인이 자신의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줬어. 누구한테? 18세 11개월째한테 대리권을 줬어. 네? 그래서 미성년자가 네? 대리인 자격으로 갑의 토지를 매매를 했어. 네? 자, 그 계약을 자 갑이 을의 미성년자 가지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을이 자신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어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 자격으로 병한테 팔았어요. 그 매매 계약을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왜 없어요? 저는 외웠는지 이해했는지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반복해서 단순히 암기해서 외운 것들은 시험장 가서 고장이 생길 수가 있어. 이해된 것들은 절대 고장 안 생깁니다. 민법은 딱 틀이 잡히면 딱 점수가 계속 나옵니다.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답이 나와 보이는 대로 쉬워. 근데 그 올라갈 때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미성년자가 누가? 미성년자가. 지금 5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5조. 미성년자가 자신의 동산,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뭐 없이 동의 없이 팔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갑 토지 있는데 을한테 뭐 줬어? 대리권 줘서 을이 가서 미성년자가 계약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걸까요? 왜 없어요? 5조는 다시 할게요. 5조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토지, 자신의 동산, 부동산을 누구 동의 없이 팔아 먹었을 때 쓰는 조문이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미성년자가 지껏 팔았나? 거기 갑이 부탁 받아서 본인 토지를 갑의 토지를 을이 무슨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팔았잖아. 그러면 이 5조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럼 취소할 수가 없어. 유권대리야, 유권대리.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지? 대리권 범위 팔았지? 미성년자 자신 급한 거 아니라고? 본인 갑의 토지를 대리인 자격으로 팔았잖아요. 그럼 5조는 관계 있는 거 없는 거요? 절대 뭐 할 수 없는 거야? 취소.
안 돼. 아셨어요? 네. 무슨 대리니까? 보험대리. 그럼 뭐 할 수 없다? 지출할 수 없다. 오죽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또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을이 미성년자인데 갑의 대리권 받지도 않고 뭐 받지도 않고 대리권 없이 팔았어. 무권대리야. 무슨 대리? 무권대리.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다시 할게요. 5조는 5조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물건, 동산, 부동산을 누구 동의 없이 법적인 동의 없이 쓰는 조문이라고. 얘가 지 거 팔았어요? 갑의 거 팔았어? 아니 본인 거 갑의 토지를 뭐 없이 대리권 없이 팔았잖아요. 5조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취소는 말씀은 안 돼. 그냥 불확정 무효야. 유권 대리면 확정 유효지. 그러니까 미성년자 취소라는 것은 미성년자 자신의 물건, 동산, 부동산을 누구 동의 없이 팔았을 때 쓰는 조문이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맨 위에 117조가 있다. 제목이 뭐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미피피가 무슨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했어. 그럼 직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대리인으로? 유권 대리인으로. 퍼펙트 뭐 한 거예요? 유하기 때문에 갑도 취소할 수 없고 을도 취소할 수 없고 을의 법대도 취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소라는 얘기는 누구 것을 팔았을 때 아니, 본인 하지 마, 본인 하지 마. 헷갈려. 자신. 미피피가 자신의 동산,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뭐 없이? 동의 없이 팔았을 때 취소를 말 쓰는 거지. 이 미피피가 대리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자신의 걸 파는 게 아니잖아. 본인 것을 파는 거니까 절대 취소를 말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때는 불확정 무효이거나 뭐다? 확정 유효. 유권 대리면 뭐가 되고 확정 유효고 불확정 아주 뭐죠 무권 대리면 그래서 미피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중에 미피피 가지고 절대 뭐 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뭐 하면 안 된다 취소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117조 아시겠습니까 그거 외우지 않아도 아까 미피피 취소라는 것은 미피피 자신의 동산 부동산을 누구 동의 없이 팔아먹었을 때 취소할 말 쓰는 거지. 네. 미피피가 유권 대리나 무권 대리일 때는 절대 취소할 말씀 안 돼요. 네. 유권 대리면 몇 번 확정 유효.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 그걸 쓴다는 얘기 절대 못 쓰지 마세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7조 대리는 무슨 점을 요하지 않는다. 단 정신줄은 있을 것. 뭐는 있을까? 그 정신줄이 뭐예요? 의사 능력.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서 제일 걱정되는 게 정신줄이야. 처음 볼 때는 제정신이죠. 근데 1차 볼 때 학기론부터 봅니까? 민법부터 봅니까? 왜 꼭 학기론부터 봐야 돼? 민법부터 보면 안 되나? 아니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중력이 50분밖에 안 돼 근데 학교에서 온 정신 다 쏟아보면 민법 가면 머리가 멍해 그리고 전환하는 데 한 5분 내지 10분이 걸려 왜 학교 풀다가 민법으로 갑자기 정신이 뭐야 전환 잘 안 돼 그러니까 50분 50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나눠서 보셔야 돼 제일 좋은 건 패스를 해야 돼 학교를 한 20개 정도 풀고 민법 20개 풀고 그러면 점수가 높일 확률이 높아져 근데 만약에 학교는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잡고서 끙끙거리다가 멘붕 와가지고 어디 가서 민법에서 날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골고루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안 됐을 때는 학교 한 몇 개 정도 풀고, 수능 풀고, 민법 몇 개 정도 풀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돌아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방법. 자, 다시 할게요. 미성년자 취소는 언제 한다고요? 본인 하지 말라니까. 왜? 본인은 대리해서 갑이란 말이야. 미성년자 자신의 동산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팔아먹었을 때 취소란 말을 쓰는 거지. 만약에 미피피가 무슨 자격 나오면? 대리인 자격 들어가면 유권 대리면 퍼펙트 유효, 무권 대리면 불확정 무효로 하는 겁니다. 절대 모함수 안 된다. 취소하면 안 됩니다. 네, 잠시 떠들어 가겠습니다.